구매 끼릿!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안 셔츠 브랜드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세인트페인. 세인트페인이 하와이안 셔츠를 진짜 잘 뽑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번에 나온 하와이안 셔츠들이에요. 호피 셔츠는 스타일링에 자신 있는 분들이 입으시면 될 것 같고, 하와이안 셔츠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톤 다운된 컬러의 하와이안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플라워 패턴인데 되게 멋스럽게 잘 빠졌죠? 이렇게 코디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 컬러의 퍼티그 팬츠나 쇼츠를 입어도 되게 잘 어울려요.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의 반바지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 코디하기 은근히 쉬워요, 이 톤 다운된 하와이안 셔츠는. 그리고 좀 밝은색 컬러, 이런 거는 제가 구매하고 싶네요. 좀 밝은색 컬러도 되게 코디하기 의외로 쉽고, 일단 화이트 티셔츠랑은 진짜 다 잘 어울려요. 코디를 신경 쓴 느낌은 없는데 되게 잘 소화해내고 있죠. 이거 하와이안 셔츠 예쁘다,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구매 고민해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도 귀여운 거 좀 있어요. 선인장도 되게 귀엽게 잘 나왔죠? 화이트가 제일 예쁘네 이거는. 컬러 뭐 다 괜찮네요. 근데 화이트가 코디하기는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뭐 면바지에 매치해도 되고, 진에 매치해도 되고, 쇼츠에 매치해도 되고, 아주 그냥 뭐 다 좋아. 그냥 이거는 6월 28일 날부터 배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괜찮다. 특이하고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즐기려면 하와이안 셔츠가 딱이죠. 바캉스에서도 입고 일상에서도 입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세컨즈는 SPA 브랜드 중에서 하와이안 셔츠를 가장 멋스럽게 빼는 브랜드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거 컬러감 진짜 괜찮네요. 컬러감 진짜 괜찮죠, 셔츠. 49,900원이네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랑 가격 얼추 비슷하네요. 아, 이거 컬러 예쁘네요. 뭐 다 괜찮네요, 여기는 진짜. 긴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긴팔도 이렇게 하면 진짜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죠. 컬러 괜찮죠, 여러분. 이런 컬러 기본적인 셔츠에서는 매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와이안 셔츠 구매할 때 그냥 확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긴팔, 이것도 괜찮네요, 긴팔. 하와이안 셔츠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세컨즈 한번 고려해보세요. 로버트 제이씨, 여기도 하와이안 셔츠 라인도 많고 예뻐요. 이런 파스텔 계열의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추천. 귀엽다. 68,4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런 거 그냥 오트밀 컬러의 팬츠에 매치하거나 아예 그냥 연청에 매치하거나 이러면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거는 코디하기 쉽겠다, 나는 이거는 코디하기 어려운데, 개인 차가 다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셔츠를 구매하시면 진짜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하와이안 셔츠 같은 경우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브랜드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거든요. 동대문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와이안 셔츠들도 패턴이라든지 컬러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요. 퀄리티만 괜찮으면 그런 데서 구매하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와이안 셔츠 브랜드가 있다던가 뭐 지나다니다가 저 패턴 괜찮은데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 브랜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하와이안 셔츠를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하와이안 셔츠 많이 검색해 보시고 이거 괜찮다 하시는 것들은 구매하셔서, 여름에 부담스럽다면은 흰티 반바지에다가 하와이안 셔츠를 들고 다니는, 저녁에 춥잖아요, 들고 다니는 스타일링부터 시작하면은 입었을 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코디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입으면 휴양지 옷 느낌이고 약간 힐링되는 느낌? 구매! 끼릿!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터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